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5일이고, 폴드 익스프레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요. 폴드 익스프레션을 실행하다가 중간에 폴드 익스프레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C++ 익셉션을 고급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 C++ exception을 사용하여 어떻게 함수에서 return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알고리즘이 매우 복잡해질 때 exception을 사용하면 알고리즘을 논리적인 충돌 없이 깔끔하게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C++ 17, 20,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에서 모드를 클릭하고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스크롤하고 85번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85 이링크를 누르고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86이 아니라 87로 변경하고 폴더 이름을 exception 폴더 이렇게 변경합니다. 이 폴더를 복사해서 cpp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이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cpp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이 폴더를 열고 맨 아래 87번 폴더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누르고 exception.cpp 엔터를 누릅니다. 컨트롤 B 하고 include cpg extension 이 헤더 파일을 include 합니다.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success가 failed이고 failed가 success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이 실패이고 실패가 성공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오늘 제가 설명하는 프로그래밍 패턴을 확실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void, advanced, exception, fold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고 int main 하시고 함수 이름을 붙여 넣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름이 오로 is in list라는 람다를 하나 만듭니다. or p or tails 꼬리 복수입니다. 이 복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using result t를 만드는데요. sed 터플이고요. 처음에 boolean 엘리먼트고요. 두 번째 int입니다. try고요. catch 블락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result t 하고요. result 결과입니다. 이 result는 tuple이고요. 제일 앞에 bool이고 두 번째 int입니다. 앞에 false가 오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이 옵니다. 여기에서 실패한 건데요. 여기에 더 오퍼레이션이 들어갈 겁니다.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고 실패한 경우가 이 오퍼레이션이 성공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이 오퍼레이션이 성공한 경우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는 result에 t하고 false
top-ray 첫 번째 엘리먼트가 false입니다. 두 번째 엘리먼트가 마이너스 1 이거를 보내고요. 이 블록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이 리절트를 반환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try catch에서 try block 제일 뒤에는 실패한 경우고요. catch block은 성공한 경우입니다. 요거를 좀 접어 올리고요. or로 result를 하는데요. 이 람다를 호출합니다. 이 람다를 호출하는데 o, p에 해당하는 것이 o이고요. 그 다음에 0, 1, 2, 3, 4, 5, 6, 7, 8, 9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O, 값 O가 이 정수 수열 1에서 9까지 중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는 겁니다. 요게 0, 1, 2, 3, 4, 5, 6. 요 인덱스가 5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1, 2, 1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덱스랑 값을 헷갈리면 안됩니다. 요거의 인덱스가 0이고요. 우리가 찾는 값은 5의 값이니까 요 인덱스가 4입니다. 왜냐하면 0, 1, 2, 3, 4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값 5를 찾아서 성공할 경우에는 true와 4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d cout 하고요. result 이렇게 하고 result std endl 하고요. 여기에서 std bool alpha 이렇게 해서 true, false 값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is in list를 제가 다시 펼칩니다. p가 이 tells 속에 들어있는지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에 제가 알고리즘을 하나 더 만드는데요. auto throw if found 이건 람다입니다. 이 람다에 이 result를 캡처 합니다. l value reference로 캡처 하고요. or로 이 p와 tail을 여기다 갖다 써도 되는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pp 이렇게 하고요. or로 tail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요. 이 throw if found는 argument를 두 개 받습니다. tail과 tails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인스턴스입니다. 여기다가 qq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제가 굳이 tail 이렇게 단수로 쓴 거는 제가 이런 방식의 코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수와 단수를 구분하라는 뜻에서 제가 테일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셔야 할 게 이 함수가 인수 두 개를 받습니다. pp와 테일 인수 두 개를 받고요. 여기에서 o로 하고
structured binding을 씁니다. 첫 번째 오는 게 success고요. 이 success는 이 bool 값입니다. 그 다음에 position. position은 int, 이 tuple의 int 값입니다. 그래서 result를 여기서 캡처 했으니까 여기에서 structured binding을 이용해서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position을 증가시킵니다.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position 값을 증가시키고 만약에 pp가 tail과 같다면 찾았습니다. 이 p와 p가 tail 속에 들어있는 위치를 찾은 겁니다. 이 경우에 success를 true로 설정하고 잘 보셔야 합니다. return이 아닙니다. return이 아니고요. throw 1입니다. 이 throw 값은 아무거나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throw는 아무거나 던져도 상관없고요. 이 람다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로 요 throw if found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fold expression을 사용하는 거고요. fold expression을 사용하는 거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접어 올리고요. fold expression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throw if found를 사용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throw if found는 argument를 두 개 받습니다. p와 tail 두 개를 받고요. tails가 아닙니다. p를 보내고요. 두 번째는 tails가 갑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 tails가 parameter 팩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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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서 tail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fold expression이기 때문에 연산자가 와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쉼표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tails가 parameter 팩이기 때문에 팩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throw if found를 하나씩 하나씩 호출합니다. 호출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 pp를 발견하면 exception이 호출됩니다. 발견 못하면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발견 못하면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고 발견하게 되면 exception이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컨트롤이 1위로 넘어옵니다. 1위로 넘어오면 이 throw if found에서 exception 값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success 값이 설정되고 position 값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경우 exception clause가 catch clause가 exception의 catch clause가 성공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fold expression을 다 실행했는데도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건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성공이 실패이고 실패가 성공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 닥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열어도 되고요. clang++ sed c++20 exception.cpp o c.exe enter clsc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수정해 줍니다. 이렇게 수정해 줍니다. 이 throw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exception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합니다. clsc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true라는 것은 찾았다는 뜻입니다. 5가 이 리스트 속에 들어있고 인덱스가 4라는 뜻입니다. 0에서부터 인덱스가 시작하니까 4에서 찾았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5가 있다면요, 0, 1, 2, 2가 반환이 되겠죠. 이렇게 2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11은 없잖아요. 11은 실행하면 이렇게요. 폴스고 인덱스는 마이너스 1. 제가 영어 채널에서 1000개 이상의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동영상을 찍다가 보면 시청자들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제 동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동영상에서 특정 값을 목록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제 동영상의 목표는 폴드 익스프레션에서 폴드 익스프레션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 익셉션을 사용하면 논리적인 오류 없이 코드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람다에서 p 값의 위치를 테일즈에서 찾는 게 목표가 아니고 폴드 익스프레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셉션은 오류 처리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류 처리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 논리적으로 복잡해질 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익셉션입니다.